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December 2nd, 우리 Wednesday 클래스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제가 1등을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계속 일정이 안 맞아서 좀 제가 너무 늦게 올리는 바람에 이제 12시에 보시는 거는 거의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게 가다가 언젠가 또 되면 또 안정적으로 또 바뀌겠죠? 자,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조금만 아침에 보시는 걸로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arbara, I can't wait until winter. How come? Oh, you love skiing, Jake. Yes, but I love snowboarding more. Oh, you're such an extreme sports person. I am. But the thing is that I can't afford them. Why don't you find a job before winter가 될 거예요. 자, 일단요, Barbara.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일단은 우리 술 먹으러 가는 이 bar 할 때, 바가 아니고 뭐죠? bar 사운드죠. r 사운드 땡겨주면서 바가 아니고 bar 사운드예요. Bar. 바가 아니고 듣는다고요? bar. 그 다음에 바라가 아니고 듣는다고요? bra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지면서 bar, bra. 그래서 Barbara 사운드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Barbara 사운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바바라가 아니에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arbara. 한 번만 더 시작. Barbara. 오케이. I can't wait 나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뭔가 이벤트나 뭔가 something이 있었을 때나 너무 기대돼라는 얘기로 I am really excited to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I'm really excited 해서 나 정말 기대돼, 정말 흥분돼라고 할때 I can't wait 요걸 그대로 literally 그냥 문자 그대로 난 멈출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요. 나 정말 기대돼라고 할때 정말 많이 보시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게 많이 없어져요. I를 잘 얘기 안할 거예요. 그냥 can't wait, can't wait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내가 can't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생방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period, 우리 마침표가 있을 때만 t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다 그랬었어요. No, you can't. No, I can't. 자, 그러니까 우리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I can't wait 하면 어떻게 그랬어요? 요거는 can't wait까지 안 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can 혹은 약간 can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It's called the honeymoon. Fiji can wait. No. Fiji can't wait. Fiji can wait. No. Fiji can't wait. Fiji can wait. No. Fiji can't wait. 자, 그러니까 can't까지 안 가고 어떻게 돼요? can 하면서 좀 늘어지는 사운드 만들어져요. 그래서 I can't wai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토네이션을 좀 신경을 쓰실 때는 I can't wait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I can't wait, can't wait, can't wait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거 요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Look at you, my big first grader. So look at you라고 할때 요거는 칭찬할 때도 보실 수 있고요. 놀릴 때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look at you, my big first grader에서 first grader 한번 볼까요? 이게 grade가 뭐예요? 학년이죠. 그러니까 grader가 되니까 학년생,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grader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1학년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grader에서 모음 사운드, 사이사이 D 사운드 굴려주면서 grader 혹은요 greater 사운드 만들어져요. 그래서 look at you, my big first grader. Look at you, my big first grader. All right, I want you to make some. 그래서 alright, I want you to make 됐는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I want you to 동사가 되면요, 나 너가 동사했으면 좋겠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 너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So many friends에서 뭐예요? 너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Want you 상관없어요. All right, I want you to make so many friends and have so much. 그래서 and have so much fun 해가지고. 우리 have fun 하면 뭐죠? 우리 즐겨, 재밌게 보내, 좋은 시간을 보내 해서 have a good time이랑 똑같은 얘기해서 그래서 have so much fun이 되는 거. Gotta go. 그래서 gotta go, so I gotta go의 준말로 되는 거죠. 그래서 I got to go는 뭐겠어요? I have got to go가 돼가지고 I gotta go, 나 I have to go, 나 가야 돼. Can't wait to learn. 그래서 I can't wait to learn 해가지고 나 정말 배우고 싶단 말이야. I'm excited to learn이 되는 거예요.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 What? What? Wow.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우, 너무 아프겠죠. 자, 그러니까요. I'm really excited 해서 나 정말 기대돼. Until 뭐뭐까지요 라는 얘긴데요. Until이요, until이요. T를 항상 찍어주세요. Until. So until 사운드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랑 똑같은 녀석이 뭐라 그랬죠? 어포시피가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고 T
until이라고 얘기한다고도 말씀드렸었어요. Till. So till, until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until winter까지 쭉 기다릴 수 없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until이 나올 때는 쭉, 그 다음에 by가 나올 때는 그 전에 끝내도 되는 거. 요거 내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Barbara, I can't wait until winter가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Barbara, I can't wait until winter. 자, 간혹 가다가 여기 NT에서 T 사운드 날아가면서 winter 이란 사운드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internet 사운드가 internet 사운드, 그 다음에 international 사운드가 international 사운드로 바뀌는 것처럼요. 자, 그럼 나 요거 기다릴 수 없어.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Barbara, I can't wait until winter가 되는 거. 그랬더니 how come 하면 내가 how come 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다 그랬죠. 그랬더니 왜 라고 하니까 어 알겠다. I see니까 어떻게 돼요? I see 뭐 아니면 I got it 알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oh you love skiing 해가지고 너 skiing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라는 되는 건데 so you love skiing 해서 원래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Do you love skiing? Right?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너 그냥 스키 좋아하는구나 Jake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좋아하는구나 스키 그치? 막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이렇게 의문문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거의 확답을 거의 하는 거죠. 아, 너 스키 좋아하는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So you love skiing이 됐는데 이거 love까지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우리 V, E 사운드로 끝나는 녀석들은 윗니가 아랫입술을 붙잡은 상태에서 바람이 훅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love까지 한 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love, love, love 하면서 바람이 훅 하고 나오셔야 돼요. Love. So love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S 사운드 다음에 TPK 사운드가 붙으면 약간 된소리가 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ski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Skiing이 되는 거예요. Skiing. Skiing. 그래서 skiing보다는 skiing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you love skiing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hate, like, 그 다음에 love 다음에는 ing 형태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To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g 형태를 훨씬 더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게 편하거든요. love to 동사 들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럴 때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우리 infinitive 뭐냐면 이게 to 부정사 할 때 그 부정사예요. infinitive. So infinitive 그 다음에 ing를 바로 gerund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거 love, like, hate, and prefer 해가지고 내가 and 이렇게 나올 때 뭐라고요? 마지막 열거라고 얘기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both에서 둘 다 ing form이랑 infinitives는 can be used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After 뭐뭐 뒤에요? Does, was, love, like, hate 그 다음에 prefer 다음이에요. 근데 without에서 뭐뭐 없이요? A great difference에서 뭐예요? 큰 차이가 없이요? A meaning에서 뭐예요? 의미의 큰 차이 없이 둘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I like walking 혹은요 or I like to work 해서 상관없다는 얘기. 다음에 I hate getting 혹은요 I hate to get up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I love to, I hate to, I like to 이렇게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ing 형태를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infinitives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라 했죠? 투부정사는 or prefer에 대해서 뭐예요? 좀 선호가 되어집니다. After expressions 해가지고 이 expressions들은요 like, would like, 아니면요 would prefer, would hate, 아니면 would love 해서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싫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I would like to로 해서 이럴 때는 많이 여러분들이 to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so more natural than I would like telling you something 해서 이런 식으로 telling you라고 얘기하지 like ing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ould 다음에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쓰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요거 love, hate, like 다음엔 ing 형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챙겨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뭐 보실 수 있겠어요? You love skiing이랑 똑같은 얘기가 You love to ski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So you love skiing 혹은요 You love to ski 이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ing 형태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come oh you love skiing Jake 한번 더 시작 How come oh you love skiing Jake 했더니요 Yes, 그런데 But I love 해서 내가 좋아해가 되는데 But I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But I 사운드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굴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But I love snowboarding 해서 snow 하지 말고 제가 let it go 해서 얘기했잖아요. snow보다 어떻게 된다고? snow 사운드로 snow 그래서 snow 사운드로 만들어주시고요. 일단은 여기가 되면은 판때기죠. 판때기 보드가 아니고 뭘까요? board or 사운드가 땡겨져야 돼요. board 보드가 아니죠. board 턱이 움직이면서 board 사운드예요. board 거기다가 딩딩딩 사운드 만들어 주시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boarding이에요.
보딩, 보딩이 아니고 boarding, boarding, boarding 사운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딩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boarding이에요. boarding. boarding. So boarding 사운드인데 여기 D 사운드가 굴려질 수 있어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가 굴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oarding 혹은요. boarding 사운드로 해서 bo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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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ing 해서 snowboarding 혹은요. snowboarding. snowboarding 혹은요 snowboarding 에서 boarding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yes but I love snowboarding more 에서 더 많이 좋아해가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yes but I love snowboarding more. 한 번 더 시작. yes but I love snowboarding more 했더니요 you are such an extreme sports person이 됐는데 자 요거 되게 많이 봤었던 녀석이에요. such a 혁명. 그래 내가 이거 엄청 열심히 공부했지 하면서 이거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뭐 할 때 그래서 엄청난이라고 할 때 그 enough의 느낌이 들어갈 때 such어 혁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extreme이 뭐가 되겠어요? 형용사 우리 adjectiv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orts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extreme한 sports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extreme하면 뭐예요? 굉장히 극적인 그래서 dramatic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extreme한 sports를 뭐라고 얘기하죠? 약간 극한 스포츠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좀 위험한 스포츠를 이제 좀 그런 리스키한 스포츠를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익스 그 다음에 트림이 아니고요. TR 모음이 치우 사운드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 할 때 우리 익스, 익스가 아니고 익스에서 엑스 사운드라서 엑스, 엑스 하면서 엑하고 목이 먹고 나서 바람이 쓱 하고 빠지고요. 트림보다는 트림이 되면서 익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림보다는 익스트림 extreme. So extreme 사운드. 트림보단 트림에서 으림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T 다음에 있는 R 사운드니까요.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음 다음에 있는 R 사운드는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라 그랬었죠. So extreme이 되는 거예요. extreme. extreme. 그래서 extreme sports 할 때도 여기까지만 한번 해 봅시다. 자, sport가 아니고 S 다음에 TPK 사운드니까 sport 땡겨져요. sport. 여기까지만 한번 해 볼게요. 시작. sport. 시작. sport. 그리고 나서 TS로 끝난 녀석들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닉 뒤쪽에다가 혀를 딱 밀어준 상태에서 바람이 쓰 하고 밀어지는 겁니다. 스포츠가 아니고 뭐라고요? 스포츠예요. 스포츠. 스포츠. 그래서 you're such an 그래서 such보단 h 사운드니까 살짝 모아지죠. such가 될 수 있도록 such. such. so such 사운드지 such. such가 아니에요. 그래서 you're such 하고 쳐주시고 an extreme 하면은 대체적으로 ex 사운드는요 앞에 사운드를 살짝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an extreme 그래서 an extreme, an extreme. An extreme 사운드로 해서 so an extreme, an extreme 사운드에서 an extreme sports person이 돼요. 자, 이것도 person에서 person 사운드죠. 사람 person. 자, 그런데 요거 며칠 전에 기억나세요? 자, 요거 you know, 야 너 알잖아. As you know, I'm a people person. 한 뭐라 그랬죠?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요?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person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sociable person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요? I am an extreme sports person 하면 뭐겠어요? 난 굉장히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야가 되는데 너는 정말로 넌 엄청나게 extreme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you're such 하고 살려주셔야 돼요. So you're such an extreme sports person이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re such an extreme sports person. 한번 다시 시작. You're such an extreme sports person. 에서 you're such an, such an, such an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한 사람들도 있어요. Such an 에서 chan, chan, chan 사운드로 자, 그랬더니 I am 이라 해서 뭐예요? 나 그래 라는 얘기인데 But the thing is 요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But the thing is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but이 나왔어요. 자, the thing is 하면 그것은 뭐냐면 이란 얘기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란 얘기예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라고 할 때 but the thing is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but the thing is 대신 뭐 쓰셔도 괜찮겠어요? but the problem is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So, but the problem is 그래서 야 문제점이 뭐냐면은 있잖아 라고 할 때 so, but the problem is 혹은 but the thing is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but the thing is 이거는 항상 서두라고 얘기하죠. 서두에 문장 앞에다가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점이 뭐냐면 아시겠죠? 왜냐면 그것은 이다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기서는 그런데 그것은 이다야 그게 아니고요.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약간
이슈가 뭐냐면 이란 얘기로 항상 사람들에게 뉴스를 약간 조금 아이디어를 약간 환기시킬 때 그럴 때 많이 보실 수 있는 표현이라서 But the thing is 요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항상 서두 문장 앞에만 항상 써야 돼요. But the thing is 문제점이 뭐냐면 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So but the thing is 하고 쉬어주시고요. That I can't afford them이 되는데 that 하고 쉬어주시고 So but the thing is that 까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So but the thing is that 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하고 나서는 I can't afford 해서 뭐예요? 나 구매할 수 없거든이 되는데 that I 사운드가 연결될 수 있겠죠? but I 사운드처럼요. 그러면서 but the thing is that 하고 쳐주시고 혹은요 but the thing is that 해서 but the thing is that I can 사운드 그래서 can afford 한 번죠. can afford 한 뭐예요? 뭐뭐를 할 수 없다. 약간 능력이 안 되거나 약간 구매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I can afford to buy 해가지고 내가 구매할 능력이 없어 구매할 수 있는 내가 구매력이 없어 라고 할 때 afraid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afraid to enjoy them의 준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여력이 못 돼 라고 할 때 afraid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I can afford to enjoy them 혹은요 I can afford them인데 afraid them보다 어떻게 될까요? afford them afraid가 아니고 afford거든요. afford afford가 아니죠. afford 땡겨져요. 그래서 afraid them인데 이거 간만에 좀 얘기 좀 합시다. 자 원래는 them 사운드가 우리 정확하게 them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them 그런데요 자 이 them 사운드가 힘이 좀 빠질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them처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는 이 them 사운드가 힘이 빠진 바로 이 them 사운드예요. I envy them. I envy them. I'd love to see them. I'd love to see them. Some of them I was like no. Some of them I was like no. Some of them I was like no.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더 못 듣는 사운드가 바로 이 어프숍이 EM이거든요. 얘는 엄이라고 얘기해요. Let me see him. Let me see him. Let me see him. Some of them. Some of them. Some of them. Maybe I'll call them. Maybe I'll call them. Maybe I'll call them.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afford them 혹은요 afford them 혹은요 afford them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fford them 혹은 afford them 혹은 afford them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내가 할 능력이 없어 라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but the thing is that I can't afford them. 한 번 더 시작. I am, but the thing is that I can't afford them. 한 번 더 시작. I am, but the thing is that I can't afford them. 이 되는 거. You can't afford them? You can't afford them? You can't afford them? 그랬더니 why don't you 동사 내가 뭐라고요?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찾는 게 어떻겠니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why don't you 보단 어떻게 된다고요? why 사운드가 빨리 연결되는데 원래는 why까지 가야 되지만 이게 조금 더 빨리 연결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why에서 끝나서 why don't you 보단 어떻게 돼요? why don't you 사운드로 많이 접근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사운드인데 자 이게 don't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죠? why don't 혹은요 why don't 사운드로 바뀌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why don't you 사운드로 그 다음에 여기 t 사운드랑 유랑 붙으니까 추 사운드 나는 건데 추 사운드 무조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죠? why don't you에서 why don't you 사운드로 들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 why don't you로 한번 해볼게요. 할게요. 시작. why don't you why don't you just stay up here 자 그러면요 이번엔 추 사운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on't you 사운드 why don't you 한번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why don't you go back there and see 그래서 why don't you find a job 해가지고 find 하고 쉬어주시고요 a job 해도 괜찮고요. 혹은요 d랑 o랑 연결되면 어떻게 됐어요? why don't you find a job 사운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Billy, he'll find a job eventually. 혹은요 d 사운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winner 사운드처럼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final에서 find a job
find a job 사운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et to find a job, not a crew. Get to find a job, not a crew. Get to find a job, not a crew. 자, 그러니까 요거 find a job 혹은요 find a job 두 가지 사운드를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find a job 한번 보겠어요. 직업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Before 전에 갔는데, 자, 이 before 사운드는요 F-O의 강세가 찍히면서 B-E 사운드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B-E 사운드로 시작된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가 강세가 꽝 하고 찍혀요. 그럼 B-E 사운드가 B까지 가지 않고요 B 사운드로 힘이 빠진 녀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befor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Before 사운드로 접근을 받으실 거예요.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home before. I've never been this far from home before. 자, 그러면요 우리 behind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약간 behind 사운드 만들어지거든요. On the darkness behind you. On the darkness behind you.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믿다라고 할 때 believe가 어떻게 될까요? Believe 사운드 만들어질 수 있어요. You wouldn't believe. You wouldn't believe. 자, 요거 before 사운드 어떻게 바뀌었죠? Before 사운드. Behind이 어떻게 바뀌어요? Behind. Believe가 어떻게 바뀌어요? Believe 사운드로 바뀌니까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사운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D, E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래는 D 사운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바뀔까요? D 사운드로 힘이 좀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design이 어떻게 변할까요? design 사운드가 design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And look, they're designer. And look, they're designer. 자, 그러면 이번에는 delay 한번 볼게요. delay예요 원래는 delay 그쵸? 근데 이 delay가 힘이 살짝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delay 사운드로 바뀔 수 있어요. delay 자, 그러면요 이번에 맛있는이라고 할 때 delicious지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delicious 사운드로 바뀔 수도 있어요. delicious dark chocolate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장비, 장치라고 할 때 device 사운드만 접근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device 사운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This is an electronic device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esign이 아니고 뭐라고요? design delay가 아니고 뭐라고요? delay delicious가 아니고 어떻게 들릴 수 있다? delicious 그 다음에 device가 어떻게 들릴 수 있다? device 사운드로 들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D, 무조건 B라고 들리시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So why don't you find a job before winter? 혹은요 before winter 두 가지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don't you find a job before winter? 한번 더 시작. Why don't you find a job before winter?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Thursday class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 가볼게요. 갈게요. 시작. Barbara, I can't wait until winter. How come? Oh, you love skiing, Jake. Yes, but I love snowboarding more. You're such an extreme sports person. I am, but the thing is that I can't afford them. Why don't you find a job before winter?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메이슨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저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Why are you sitting at my desk?